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전국조사는 이제 국가 차원의 이제 전국조사, 이제 자연환경 조사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제 목적을 두고 있고요. 그중에 이제 자연환경이라고 하면 뭐 지형, 그다음에 식생, 그다음에 이제 동식물 이런 것들은 이제 종을 이제 종류나 뭐 이제 서식 현황을 이제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자연환경 보전 정책에 이제 수립을 하거나 추진할 때이 이제 자료를 가지고 이제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조사는 이제 1980년도에 이제 환경청에서 이제 신설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1982년부터 85년까지 1차 했고, 그 다음에 이건 이때는 이제 예비 단계 이제 기초 자료 수집을 했고, 그 다음에 1986년부터 이제 2018년까지 1차, 2차, 3차, 4차. 그래서 올해는 이제 3차까지 이제 수행이 됐고요. 이제 내년부터 이제 4차가 이제 서천 생태원에 가서 이제 조사를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전국 자연환경 조사는 이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조사는 법적 근거가 없이는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 자연환경 보전법 제30조에 의해서 올해까지 이제 올해 3월 22일 날 5년마다로 이제 바뀌었거든요. 전국을 대상으로 조사를. 원래는 10년 단위로 전국에 어떤 뭐 시흥 지역이다 그러면 시흥 지역을 10년마다 한 번씩 하면 되는데 이게 변화가 엄청 많이 생기다 보니까 5년마다 해야 되겠다 해서 이게 법이 올해 수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4차 연도부터는 10년 동안 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5년 동안 전국을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좀 이렇게 일이 더 많아지고 더 바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생태자연도라는 것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개발할 때 이제 거기에 이제 생태자연도에 이제 1등급에 걸리면 거기는 이제 조사를 해요. 그래서 거기는 안 된다 그러면 거기는 개발을 못 하도록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 방법이 이제 분류군마다 좀 이제 있는데요. 식물상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야생 이제 간속 식물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재배종이나 이제 식재종 같은 경우는 이제 구별해서 이제 표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사 시기는 이제 봄, 여름, 가을 3회 이상 조사를 실시하고 그다음에 이제 미리 설정 이제 조사 경로를 이제 설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설정한 데를 따라서 이제 조사를 수행하고 그래서 식물상 목록을 이렇게 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서무척추인데요. 저서무척추는 이제 계절별 이해 조사를 실시하고 이제 담수 및 기수 지역에 이제 서식하는 연체, 평형, 환형, 절지 동물 이거 이제 조사를 하는데요. 장마 등 우천시에는 이제 제외가 되는 게 비가 오면 얘네들이 휩쓸려 내려가거든요. 그럼 조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장마 이런 때 비가 많이 내린 그 다음에는 조사를 안 합니다. 예. 다 이제 휩쓸려 내려가기 때문에요. 그래서 보면 이제 조사 도구 장비를 하고 이제 고무장갑을 낍니다. 이렇게. 그래서 돌멩이 같은데 이제 이렇게 긁어서 저서무척추 붙어 있는 부착 조류 이런 것들 떼고 그래서 이제 현장에 이제 기입을 하고 그다음에 하천에 이제 어떤 뭐 돌멩이가 몇 밀인지 뭐 이런 것까지도 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돌멩이 상태 뭐 모래인지 뭐 화상이 어떤지 하천 상태를 이제 조사하고 이제 거기 밑그 뜰채를 이용해서 이제 조사를 또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것들을 쟁반에 올려놓고 이거를 여기다 담아서 표본본에 담아서 이걸 갖고 와서 현미경이나 이런 걸로 해서 사무실에서 동정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종 목록을 이제 기입하게 됩니다. 그 곤충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육상곤충인데요. 이렇게 그 주요 대상종이 이제 나비목, 딱정벌레목, 이제 노린재나 메미목, 벌목, 파리목.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조사원들이 따로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조사를 하고 계절별로 이에 조사를 실시하고 주간 조사는 이제 채어잡기 아니면 쓸어잡기로 해 갖고서는 한 200회 이상 해서 이제 곤충을 잡습니다. 그리고 야간 조사 이제 조사도 해서 거의 이제 잡은 것들을 이제 갖고 와서 이제 내부에서 이제 동정하고 이제 표본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저서무척추랑 곤충 같은 경우는 표본 정리하고 그다음 동정하는 시간들이 되게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출장보다는 안에서 하는 일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도 내부 분석 일수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른 분류군하고 좀 틀리게 식물도 똑같이 채집을 해서 거기에 동정을 갖고 와서 해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좀 시간이 그것도
안에서 하는 일들이 좀 많습니다. 출장 갔다 오면 무조건 일입니다. 일이 쌓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부의 일이 또 쌓이고 출장 갔다 오면 그것도 목록 정리하고 표본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출장을 적게 가면 갈수록 일이 좀 적어진 거고. 예, 그래서 출장을 좀 빼야 되는데 이게 잘안 되더라고요. 예. 왜 그러면 몸이 근질근질하기 때문에 나가고 싶어 하는 이런 역막사 이런 것들이 껴갖고서는 안 나가면 좀 이상합니다. 그리고 어류 같은 경우는 이제 담수나 기수 지역에 이제 서식하는 모든 어류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하고요. 이제 투망이나 이제 족대 이런 것들 이용해서 이제 잡고 하는데 원래 이제 하천에 이제 투망을 하면 불법입니다. 불법. 그래서 아마 경찰에 이제 뭐 주민들이 신고를 하면 그래서 경찰서에 많이 다니고 그러거든요. 어류 하시는 분들은 예, 투망치다 걸려갖고서는 뭐 경찰서가 진술서 작성하고 예, 그다음에 회사로 전화 와갖고서는 공문 보내고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맨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쪽기를 줬습니다. 쪽기에 전국조사 이렇게 해서 크게 등판에다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해서 다 쪽기를 나눠주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민원들이 덜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투망해서 이제 잡고요. 그 양서파충류 같은 경우, 이제 양수서류 같은 경우, 양서류 이제 개구리 같은 경우, 이제 뭐 유생이나 이제 성체수 조사를 하고, 이제 야간에 이제 우는 애들 있잖아요. 개구리. 우는 애들 이제 들어서 이제 동정하고, 그 다음 파충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활동기를 고려한 이면부 500m 지점을 이제 조사를 하고 그래서 노드킬이 많이 당합니다. 뱀 같은 경우.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같이 조사를 합니다. 조류 같은 경우는 이게 계절성이 저기 계절마다 막 틀리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 한 4계절을 하는데 보통 한 봄, 여름, 가을 3회 이상 실시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계절별로 조류가 많이 관찰되는 뭐 하천이나 뭐 저수지, 뭐 산림 이런 데를 해서 경로를 파악해서 이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육안으로 뭐눈 좋으신 분들은 이제 육안으로 하셔도 됩니다. 예, 눈 좋은 뭐 장비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쌍안경이나 이제 망안경을 이용해서 이제 직접 관찰하고 산림 같은 데는 이제 울음소리를 동정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울음소리를 기억을 하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것들은 기억이 좀 오래 남는데 귀로 듣는 것들은 예,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휘발성이 강하다고 그래야 되나요? 그래서 이게 메모리가 잘 저장이 안돼 있기 때문에 나가기 전에 항상 소리를 듣고 나가야 됩니다. 이게 소리를 안 듣고 나가면 무슨 종인지 좀 헷갈려 하기 때문에 아니면 이게 녹음을 해갖고 와서는 안에서 예, 동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포유류 같은 경우도 똑같이 이제 흔적 조사. 얘네들은 거의 포유류는 야행성이 많아요. 뭐 다람쥐랑 뭐 청설모 이런 거 빼고는 거의 야행성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야간에 돌아다니면서 먹이 먹고 뭐 너구리라든가 이런 것도 주간에 잘안 보이고 야간에 잘 보이기 때문에 걔네들이 이제 배설물이라든가 발자국 이런 것들을 이제 동정을 해서 이제 목록화를 합니다. 그래서 대형 포유류 같은 경우 직접 관찰, 발자국, 배설물 등 흔적 조사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흔적된 것들을 이제 자, 스케일바. 이게 크기에 따라서 또 이제 배설물이, 이제 배설물의 크기에 따라서 이제 어떤 종이 났는지 알수 있기 때문에, 예, 큰 놈은 더 배설물이 크겠죠? 예, 작은 애들은 더 작기 때문에 스케일바를 꼭 대주고 찍고 발자국도 이렇게, 예, 펜을 이용해서 이제 무슨 종이죠? 기름종이. 기름종이에다가 이렇게 해서 표시해서 이렇게 합니다. 예. 뭐 석고 표본을 하면 되는데 이거는 좀 무리인 것 같고요. 예. 필요할 때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국조사를 이렇게, 동식물상 같은 경우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는 마치겠고요. 그러면 이제 조류 모니터링하고 이제 조류 관찰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딱딱하긴 한데, 예, 한번 보시면요. 이제 모니터링을 할거 아니에요. 개골, 시흥 개골도 계속해서 이제 자료 무슨 종이 왔는지, 뭐 새가 뭐가 왔는지 계속 뭐 이제 뭐 매달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조사를 한다고 그러면 그게 1년에 이제 모니터링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계속 같은 지점에 같은 해에 같은 뭐 달에 그러니까 뭐 내가 7월 달에 조사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도 7월 달에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왜 그러면 조류 같은 경우는 모니터링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 그러니까 내가 1시간을 조사 지점에서 1시간을 하면 더 많이 나오거든요. 10분 하는 것보다 1시간 하는 게더 많이 나오거든요. 예, 시간을 더 많이 들이면. 그러니까 이게 정량 조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모니터링의 조사에 정량 조사가 되기 위해서는 같은 지점, 그러니까 내가 조사하는 그 지점, 지점이 훼손됐다고 그래서 다른 지점을 해서 비교를 하면 비교가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같은 지점, 그 다음에 같은 시기. 근데 또새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오전에가 더 활동성이 활발하잖아요. 근데 오전에 했고 그부터 내년에는 뭐 오후에 했다. 이러면 이게 또 비교가 안 되죠. 그러니까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그다음 같은 시기, 예, 이런 게다 거의 이제 정량 조사라는 것은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은 그런 것들을 잘 세우고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모니터링은 내가 조사하려고 하는 그 조사 지점을 선정하고, 그다음에 이 이제 서식처와 생물종 간에 이제 상호 관련이 있는지 이런 것들 분석하고 제시하고, 그래서 이 불균별로 이제 생물상 조사를 하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나온 뭐종 다양도가 높은 지역이라든가 법적 보호종이 나오면 이 법적 보호를 이제 우리가 할수 있는 지정할 수 있는 지정 근거로 이제 삼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개별적 이제 계절별로 이제 관찰 가능한 생물종을 이제 또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유형별로 생물종 분포 현황을 파악하고 하여튼 이렇게 모니터링 절차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조사를 하려면 기초 조사를 먼저 합니다. 전수조사. 그러니까 쉬운 갯골의 전수조사 전체를 조사를 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좋은 곳을 뽑아서 예, 지점을 선정해서 격자로 한 다음에 그 지점을 그러니까 다 하려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매년마다 이 지점이 되게 뭐한 2, 30km라고 그러면 2, 30km를 다 조사하려면 예, 시간과 인력과 이런 것들이 많이 들기 때문에 모니터링은 예, 어떤 좋은 지점과 나쁜 지점 뭐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해서 지점 선정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지점을 계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모니터링 조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매년 조사하는 거. 그래서 조사 범위는 뭐 조사 시기도 이제 봄철에는 이제 번식 조사를 하기 위해서 4월에서 5월 사이에 조사를 해야 되고 통과 철새는 뭐 3, 4월, 뭐 4, 5월 이렇게 조사를 하고요. 그다음 여름철새 같은 경우는 이 번식 조사는 저기 텃새 번식 조사, 그다음에 통과 철새는 뭐한 3월에서 4월, 5월 이렇게 가고 그다음 여름철새 같은 경우는 5월에서 7월 달에 조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가을철에 통과하는 철새 조사는 9월, 10월. 그 다음에 겨울철에 이제 월동하는 애들은 11월에서 12월 아니면 1월, 2월에 한 2회 이상 조사를 수행하면 조류 같은 경우는 아마 거의 다 파악이 되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지금 이제 조사 대상종은 이제 한국조류학계에서 나온 거의 518종의 근거에서 이제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사 방법은 이제 사전에 조사 방법이 있습니다. 사전 조사 방법과 현지 조사 방법이 있는데 사전 조사 방법은 이제 사전에 이제 여기에서 조사된 자료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찾아봐서 문헌 조사를 한 다음에 어떤 예전에 어떤 종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은 사전에 조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지 조사를 이제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사 방법은 이제 선조사법이라고 아시나요? 선조사법?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선조사법. 예. 나인 트랜색 예, 메소드라고 이게 길을 따라서 이제 가는 거예요. 길을 따라 걸어 다니면서 조사하는 게 선. 선을 따라서 이제 조사하는. 예. 그게 이제 선조사법. 그러니까 뭐 이제 뭐 산림이라든가 뭐 등산로를 따라서 조사하는 거 그것도 선조사법이고요. 그다음에 뭐 내가 이제 농경지를 이제 밭이나 이제 논을 가로지르면서 조사하는 거 그것도 다 선조사법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정점조사법은 내가 이렇게 딱 서서 거기 한 자리에서 서서 이제 조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넓은 개알지가 있다든가 아니면 뭐 앞에 저수지가 있다든가 뭐 이런데 그런 데에서는 이제 내가 서서 예, 딱 내가 여기 서서 그냥 조사. 그리고 새소리 들리는 거 조사하는 거 그런 것도 이제 정점 조사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오픈돼 있는데
예, 그런 데에서 좀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뭐 소구액조사법도 있고요. 뭐 메시법이라고 이제 격자를 나눠서 조사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래서 분석 방법은 뭐 이렇게 되고요. 뭐 현지 조사표는 이렇게 작성을 합니다. 조류 같은 경우는 이제 연구명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조사하는 사람이 누군지 적어주시고, 그 다음 조사 지역, 그 다음 뭐 갯벌이 어디, 뭐 쉬은 갯골이다 그러면 쉬은 갯골로 써주시고, 그 다음 세부 조사 지점이 여기가 뭐 1-1 지점인지 뭐 이런 걸 써주시고, 조사 일시, 그 다음 시간도 적어주시면 좋습니다. 시간은 뭐 여기다 적어주시든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날씨도 빼놓지 말고 적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종명, 그 다음 관찰 형태, 내가 보고 목격은 했는지 아니면 음성을 들어서, 그러니까 소리를 들어서 확인을 했는지 아니면 뭐 배설물로 확인을 했는지 뭐 이런 걸로 해서 개체수를 적고, 그 다음에 이제 조사지를 이제 써주고, 조사지 개양, 뭐 이제 그 갯골 옆에 갯벌만 있었다. 아니면 갯골 옆에 뭐 잔디도 있고 뭐 초지도 있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조사지 개양을 적습니다. 그리고 얘네가 번식을 하고 있는지 안 했는지 번식 가능성도 써주시고, 특이 사항으로 얘네가 천연기념물인지 아니면 텃새인지 그다음 아니면 여름철새인지 몇 종의 이종인지 이런 것들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현지 조사표를 이렇게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니터링 조사는 이렇게 크게 이렇게 선조사법과 정점조사법으로 조사를 하고요. 예, 조류 같은 경우. 그 다음에 그 야장에 이제 기록하는 것들을 이제 그 수첩을 이제 갖고 다니면서 거기다 이제 다 기록을 하는 방법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니터링을 이제 어떻게 하는지 이제 독도에 갔다 온 거를 이제 했습니다. 독도의 조류를 이제 독도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독도 가보신 분한 분도 안 계세요? 독도요. 예, 어떠셨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15분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시간이 너무 조금밖에 안 주거든요. 예. 그리고 한 그게 이제 내륙 쪽이 장마면 울릉도는 맑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륙 쪽이 장마다 그러면 뭐 울릉도 가서 독도도 한번 가볼 뭐 경험이 계시면 가셔도 좋긴 한데, 독도가 좀 힘듭니다. 왜 그러면 뭐 포항에서 들어가는 거 있고 울릉도로 갔다 이제 거쳐서 가는데, 그런 배가 있습니다. 울릉도 거쳐서 그냥 바로 독도로 가는. 한 7시간 타거든요, 배를. 예. 그러니까 배에 자신이 있다 그러면 한번 가보셔도 될것 같고, 진짜 파도 좀 타보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한 11월 달 정도 마지막에 이제 독도를 가거든요. 그게 마지막입니다. 그 11월 달에 한번 가시면 다 아무튼 배안 타겠다 이런. 예. 엄청 한 3미터인데도 가거든요, 배가. 네. 예. 그리고 이제 제가 한 11월 달에 들어갔는데 진짜 불쌍한 사람을 봤어요. 어떤 사람이면 내리자마자 그냥 막 누워있는 거예요. 그냥 바닥에. 배멀 위에 쓰러져서. 그러니까 뭐 독도 보지도 못하고, 네, 그냥 쓰러졌다가 다시 15분 있다 또 타는. 아, 그래서 제가, 아, 이게 독도가, 이게 만만치 않는 거구나. 그리고 독도로 접안하는 게요. 접안 시설이 있긴 한데, 이게 또 신이 허락을 해줘야 됩니다. 예. 이게 거기에 접안도 못하고 가는 배들도 많습니다. 예. 왜 그러면 파도가 많이 치면 거의 접안을 못하거든요. 그냥 돌려보내요. 그런 배들을 많이 봤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독도가 이렇게 만만치 않은 섬이기 때문에 좀 각오를 하시고, 그래서 평생에 한 번은 가보고 죽겠다 하시면, 예, 웬만하면 한 여름 정도에 가시는 게. 예, 봄, 가을은 뭐 태풍이라든가 뭐 풍랑주의보 이런 것들이 많이 뜨기 때문에, 예, 좀 가기 힘드니까 여름에 가시는 게 예,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독도는 여름에 가시는 거를 예,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독도는 이게 보통 한 15분 있다 오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 민간인들은 오래 못 있어요. 이게 허가를 받고 조사하는 사람들만 뭐한 1박 2일, 2박 3일 이렇게 있는 건데, 저도 한 2주 있었잖아요. 그냥, 예. 진짜 이게
독도가 되게 조그마하거든요. 거기에서 한 2주 있는 거면 되게 가깝대요. 이게 내륙에 살던 사람들은 이게 섬으로 가면 이게 진짜 답답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좀 울긴 했는데, 예. 예, 입을 덮고 울긴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독도는 이제 울릉도 울릉읍에 이제 독도리에 딸린 섬이거든요. 독도. 예, 이렇게 독섬이라고 하고, 독도는 이제 그 동도하고 서도하고 나눠요. 예? 그래서 여기는 서도에는 이제 어민대피소 그 있잖아요. 그 어민 처음으로 등록하신 예, 주민등록 등록하신 이분이 여기 사십니다. 예, 좀 박하십니다. 하도 외부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저희가 이제 여기서 자야 되는데 그냥 나가시더라고요. 문잠구 집을. 그래서 여기 그냥 저희는 비박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외부인들이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이게 잠자리 이제 숙소를 제공해 줄 데가 여기밖에 없으니까 좀 이게 힘드신가 봐요. 이 사람도. 그리고 여기가 이제 그 선착장이 있고요. 여기 위에가 이제 그 저기가 있다. 해양경찰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동도에 가면 참새를 볼수 있어요. 참새. 그러니까 울릉도에 참새가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게 건물이 있다 보니까 참새가 여기까지 들어와 있더라고요. 원래 섬참새가 우점종입니다. 섬참새. 섬참새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섬. 예, 섬참새라고 좀 이따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바다제비, 슴새, 갱이갈매기가 엄청나게 번식하는 예, 지역이고, 근데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있습니다. 얘가 이제 독도고요. 여기가 이제 올라가는 길입니다. 이렇게 독도로 이렇게 계단으로 돼 있어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기가 선착장 여기 아시죠? 여기 선착장 여기에서 사진 한방 찍고 15분 있다 갑니다. 여기까지 못 올라옵니다. 여기까지 못 올라옵니다. 여기. 예. 여기까지만 예, 여기까지만 있다 가는 겁니다. 아까 전 거기 위에 있죠? 여기는 못 올라옵니다. 여기는. 예. 여기는 안 가보셨죠? 여기. 예. 여기는. 아니요. 못 올라가요. 거기 통제합니다. 통제. 예. 그렇죠. 예. 걔네들은 특별 케이스로. 예. 근데 이제 뭐 대통령님들이나 뭐 장관님들은 배 타고 안 오더라고요. 다 헬기 타고 헬기 그것도 서울에서 헬기 타고 여기 오더라고요. 독도로. 예. 그래서 좀 부럽긴 하더라고요. 고생해서 가서 조사하는 사람들은 고생해서 가고서는 또 조사해야 되잖아요. 힘들잖아요. 하여튼 이게 좀 아유. 참돈 없는 사람의 서러움 뭐 예, 그렇긴 합니다. 그 독도가 돈이 좀 많이 듭니다. 이것도 제주도 가는 만큼 들거든요. 백사기 예. 왕복이 15만 원에 그 다음에 독도 가는데 3만 5천 원, 7만 원, 22만 원, 백값만 그러죠. 20만 원 정도 드는 것 같아요. 5만 5천 원이요? 예, 그러니까 좀 비싸더라고요. 요즘에 이게 시간이 좀 많이 당겨졌어요. 계속선이 생기다 보니까 얘는 1시간 반에 갈 거를 한 50분, 1시간 만에 가는 거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한 15분 정도 머물다가 예, 그리고 갑니다. 얘가 이제 독도 이제 조사하는 거고요. 예, 이제 특정 도서 제1호 독도로 지정돼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독도 맑을 때는 이럽니다. 예. 코끼리바이. 예.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조류 조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2005년도에 저도 이제 한 12번 갔는데요. 그때 이제 2005년도에 갔던 거 이제 보여드리는데요. 뭐봄 조사는 4월 달, 여름 조사는 7월, 가을 조사는 10월, 겨울 조사는 2월 달 갔는데 이 10월하고 2월 달은 진짜 힘들었습니다. 이때 배 타고 가는 게 거의 제가 별머리미를 잘안 하거든요. 근데 여기 가다가 죽을 뻔했거든요. 예, 그래서 예, 가을에는 웬만하면 안 가시는 게 예, 좋습니다. 이게 북서풍인가요? 북서풍이 불면 파도가 엄청 많이 친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 기존 조사도 많이 78년도부터 76년도부터 이제 독도 조사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제 조사를 2003년 제 2005년대 갔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존 조사 자료를 다 이제 찾아서 이제 기록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쉬운 갯골을 한다 그러면 쉬운 갯골에 대한 자료를 다 찾아서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해놓고 어떤 종들이 있는지 어떤 걸또 눈여겨봐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해야 됩니다. 모니터링 하기 전에요. 그래서 본 조사 결과를 이제 2차, 3차, 4차 이렇게 나눴고요. 그래서 뭐 개인감액에는 이때 뭐 이제 12,000, 만, 3차 때는 10월 달엔 다 빠지거든요. 번식 끝나면 다 갑니다. 내륙 쪽으로. 그다가 이제 4차 조사 때가 아까 2월 달에 얘네들이 다시 섬으로 들어와서 번식하려고 이렇게 둥지를 트기 전에 하고 있습니다. 7,500. 그래서 한만 마리, 12,000마리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독도에. 개체기를 아까 누른다 그러는데 또 네. 12,000마리를 다 누를 수 아, 있는 그건 아니고요. 방법은 이게 개측기를 누를 때한 마리씩 누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1,000마리 단위. 뭐 이렇게 많다 그러면 100마리 단위. 100 이렇게 동그랗게 예, 그렇게 해야지 한 마리씩 다 죽으면 이게 12,000을 누르다 잘못 셌네? 또 다시 누르다 또 이거면 안 되고요. 예. 이게 대략 100 이렇게 해서 12,000. 한 마리씩 쳤다 그러면 한 12,345마리 뭐 이렇게 해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12,000은 아, 이 사람이 그냥 뭐100 단위로 쳤구나. 이렇게 알수 있는 거죠. 예. 옮기 전에 해야죠. 빨리 옮기 전에. 속도가 빨리 해요. 속도를. 예, 속도전, 속도전. 그러니까 개체수 세는 것도 요령이에요. 예. 그리고 저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전체를 다 세요. 오리가 한만 마리가 있어요. 오리가 다 세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만 마리 있다고 봐요. 대충 내가 쳐요. 전체를. 오리 개체를 세고 그중에서 우점종을 빼고 그 없는 종도 있잖아요. 뭐 청둥오리가 우점하지 않는 종이다 그러면 청둥오리 뭐한 100마리 몇 마리 이렇게 이거만 빼고 나머지 종이니까 그렇게 세거든요. 오리 같은 경우 저수지에 있다고 그러면 그래서 이게 이것도 되게 힘든 거한번 쉬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평균을 내요. 그러니까 내가 재고 그 다음에 이 사람도 또 재고 그래서 한 여러 번한 다음에 거기서 평균치를 낸 거거든요. 예, 이거를 혼자 내면 오류가 되게 많아요. 어떤 사람은 되게 많이 보고 어떤 사람은 되게 적게 보고 하기 때문에 아까 전에 소리 듣는 것 똑같아요. 사람마다 개인차가 되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모니터링도 했던 사람이 해야지 사람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어떤 종이 확 내가 관심 있는 종이 확 늘어나 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박새가 진짜 잘 보는 제가 박새를 잘 본다 그러면 박새 개체수가 이 사람은 박새를 못 봤던 사람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한 마리인데 저는 한 100마리. 그러니까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모니터링은 죽을 때까지 해야 돼, 이 사람이. 예. 아니면 대를 물려주든지 뭐 자녀들한테 또 이렇게 해라.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든지 해. 모니터링은 그런 게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사람이 바뀌면 보는 그가 틀려지기 때문에 비교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정량조사라는 거는 그래서 이제 정해진 게딱 그거에 맞게 조사를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면 이게 슴새, 슴새고요. 예, 슴새 이제 여기서 번식을 합니다. 굴에 번식을 합니다. 굴. 얘는 굴을. 예, 굴에. 예, 그 길쭉하고요. 이제 이렇게 굴을 팝니다. 이렇게 굴. 굴에서 이제 번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을 넣어서 잡아서 사진 찍고 놔준. 예. 예? 예, 묵니다. 아픕니다. 예. 근데 여기 그때 2005년도는 제가 석사하고 한 3년 지난 거니까 박사님과 같이 갔거든요. 그 제가 해야죠. 뭐 어떻게. 예, 짬밥 어린 제가 해야죠. 뭐 어떻게 하라면 해야죠. 그래서 손도 많이 물리고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갱이갈매기 알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어린새 좀 틀리게 생겼죠. 갱이갈매기. 예. 그다음에 이게 갱이갈매기, 독도의 갱이갈매기입니다. 예. 이게 여기 보면 붉은색에 검은색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근데 여기 삽살개가 있어요. 삽살개. 예, 삽살개 장난으로 이렇게 죽이더라고요. 개를 장난으로. 그러니까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예, 많으니까 그냥 장난감이 장난감. 개미가 장난감. 그래서 그냥 이렇게 물어서 죽여 갖고서는 거기에서 이제 그 야생 동물 연합이나 뭐 이런 데 이제 동물 쪽에 있는 분들이 이 삽살개 빼달라. 예. 이거 내륙 쪽으로 보내라. 예. 새들 많이 죽이니까. 그래서 그런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게 그냥 장난감으로 계속 제가 갔을 때도 한 10마리인가 15마리 죽였으니까요.
그러니까 새끼들도 많이 죽이. 새끼들이 거의 희생양입니다. 새끼들이 날지 못하니까 걸어 다니니까 그냥 물고. 예. 이게 흑비둘기라고 아시나요? 흑비둘기? 예, 흑비둘기. 이게 비둘기 중에 흑비둘기. 이거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있거든요. 예, 멸종 2급으로 지정돼 있고요. 후박나무를 좋아합니다. 후박나무. 후투티 아시나요? 후투티? 예. 이게 추장 그것처럼 생겼다 그래서 예. 후투티. 얘네들은 땅강아지를 좋아하거든요. 땅강아지. 예. 예, 예. 이게 이제 밭종다리. 그다음에 이제 얘는 진홍가슴. 예, 홍. 예, 여기 보이세요? 여기. 예. 그다음 이건 딱새. 아까 전에 암컷 보신 거 있죠? 딱새 암컷. 예. 딱새 암컷. 그다음 그 붉은 배 짓박이. 배가 붉은색이어서 짓박이. 아까 호랑이 짓박이, 흰배 짓박이랑 거의 비슷한 까에 있는 애들입니다. 얘는 상모솔새. 예, 골든 크레스트라고 해서 여기가 예, 정수리 부분이 노란색. 그 띄고 있고 상모솔새. 얘가 한 9cm. 새 중에서 가장 작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오는 새 중에. 새 중에 가장 작은 새는 벌새죠. 벌새. 근데 우리나라는 벌새는 없습니다. 예, 근데 조금 혼동해 하시는 분들은 있더라고요. 그 박각시 곤충 아시나요? 박각시라고. 얘네들은 주간에 활동을 하고 나방인데 꿀을 빨아먹어요. 예. 그래서 그거랑 벌새랑 헷갈려서 우리나라에도 벌새 있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는 벌새는 없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그 흰꼬리 딱새. 그러니까 아까 노란통 메새. 예. 이건 대새. 이거 뭐죠? 아까 보셨잖아요. 예, 오전 다르고 오후 다르시죠? 예. 방울새입니다. 방울새. 또로로록 방울새. 여기 보면 노란색이 보여요. 여기 날개. 예. 죄송합니다. 예, 가대평가했나 봅니다. 예. 이게 이제 검은 머리 방울새. 방울새 종류에서도 머리가 이제 검어서 검은 머리 방울새. 이건 이제 양진이. 이 이름도 참 어떻게 이렇게 잘 지었는지. 예, 양진이. 그 다음에 이거는 긴꼬리 홍양진이. 꼬리가 이게 길거든요. 양진이보다. 이거랑 좀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예, 근데 얘는 꼬리가 좀 깁니다. 그래서 긴꼬리 홍양진이. 예. 그 다음 이제 멋쟁이. 멋쟁이새예요. 이거 멋쟁이새. 예. 그 다음 이거는 뭘까요? 이게 섬참새입니다. 섬참새. 참새인데 참새는 여기 멱이 꺼멓고 그런데 얘는 눈썹성이 노랗고 이게 섬참새. 예. 이게 섬에서 볼 수 있는 참새. 예. 그래서 이제 결과는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제 발다제비하고 슴새가 그룹하고 살 수 있는 게 이제 뭐죠? 개미굴락. 개미굴락이 잘 발달돼 있어. 그래서는 얘네들이 그 그룹하고 살 수 있게 예, 식생 조성이 그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지금 뭐 다른 것들은 지나가고요. 그래서 개인갈매기가 한 만 마리 정도가 지금 번식하고 있습니다. 독도에. 그래서 최우점종, 예, 우점하는 종으로 예, 독도. 그래서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나눠서 이제 조사를 하는데 여기는 되게 멀잖아요. 그래서 한 일주일 동안 이제 울릉도 이제 포항 내려가서 포항에서 하룻밤 자고 그다음 포항에서 9시, 10시 배 타고 울릉도 가서 울릉도에서 하룻밤 자고 독도 들어갔다가 독도에서 한 2박 3일 조사하고 나와서 예, 이렇게 하고 오거든요. 그럼 한 8일, 9일 정도 걸립니다. 예, 가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예. 그래서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는 접근이 가능해야 돼요. 이게 바로바로 갈 수 있게. 그러니까 쉬운 갯골 같이 뭐 쉬운 분들이 지역 주민들이 해야지 바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시간 내서 가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모니터링은 되도록이면 지역 주민이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예. 그래서 독도 주민이 이 사람이 새를 아시면 좀 시키면 좋은데 훈련 시키려면 아주 진짜 예, 힘들 것 같아서 예?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역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한 거고요. 이제 이거는 이제 이거는 이제 한 종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한 거거든요. 보시면
이제 힘물대세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힘물대세? 예, 힘물대세라고 이거는 이제 종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힘물대세 이렇게 생겼습니다. 물대세과에 속하고 예, 이게 수컷, 이게 암컷. 수컷하고 암컷하고 이게 수컷이 좀더 진하고 화려하죠? 예, 이거는 좀 갈색만 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새끼. 바로 이제 그 털이 말라갖고서는 바로 돌아다닐 수 있게. 그리고 알은 이렇게 납니다. 잘안 보입니다. 이렇게 하면 보일 것 같죠? 해안가 가면 잘안 보입니다, 이게. 예. 그래서 이렇게 둥지가 없습니다. 얘네들은 뭐 이렇게 갖다 놓고 이런 거 없고, 그냥 알만 납니다, 이렇게. 예. 네? 밟으면 끝이죠, 뭐. 밟으면 끝입니다, 밟으면. 예, 그래서 힘물대세 성조가 이렇게 생기고, 색, 유조, 그 다음에 알. 이렇게 했는데, 이제 서산에서 했고요. 그래서 이제 뭐 2000년도 했는데, 이제 얘네들은 이제 그 소노그램이라는 이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새 소리를 녹음을 해서, 이제 프로그램에 돌리면, 이게 삑, 삑 소리거든요. 삑, 삑. 이 소리예요. 근데 이게 보면, 이제 그 주파수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사람 소리는 아주 저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밑으로 깔려요. 근데 새 소리는 고음이에요. 엄청 고음이기 때문에 녹음기도 이게 주파수가 넓게 잡아주는 녹음기로 녹음해야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녹음하는 거 있잖아요.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로 녹음하면 여기가 다 잘립니다. 이렇게. 예. 그래서 이게 안 나옵니다. 예. 소리는 녹음이 되지만 이렇게 소노그램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돌려서 나오면 이렇게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삑삑 해서 이렇게 나오고요. 혹시 이거 소리가 되나요? 아, 이게 돼요? 예. 예, 이게 이제 그, 송 중에 이제 하나인데요. 이제 어드버타이징 송이라고 이렇게 송, 이제 보편적으로 내는 소리입니다. 이제 힘물대세. 한번 들어보실까요? 아, 이 소리입니다. 예, 이게 보통 힘물대세 번식할 때 내는 소리. 예. 한번 다시. 지겹죠? 예, 돌아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교미하기 전에 예, 이 소리를 내거든요. 야, 나 이제 교미할 거야. 어? 이 소리거든요. 예, 수컷이 내는 소리예요. 송은 보편적으로 수컷이 냅니다. 소리를. 예, 그리고 암컷은 그냥 잘안 내고 왜 그러면 수컷한테 이제 송이 많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근데 경계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세력권도 자기가 지켜야 되기 때문에 송은 거의 이제 수컷 이제 암컷도 갖고 있긴 한데 수컷이 거의 화려하고 예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교미 전에 갖기 전에 하는 이제 송이고요. 이거는 이제 그 그냥 보편적으로 이것도 이제 암컷이 암컷도 송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암컷이 내는 송 조금 틀리게. 예,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교미를 이렇게 갔습니다. 이렇게 그 아까 전에 그 소리를 내고 이렇게 교미를 갖고 그리고 이제 떨어지고 얘네들 한뭐한 2, 3초 그럴 겁니다. 2, 3초. 예. 그러니까 여기가 수컷 암컷이거든요. 예. 이 소리는 좀 길거든요. 이게 뭐면 이음 자기가 이음할 때 내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송 같은 경우는 좀 틀리게 보시면 보세요. 송 같은 경우 아까 전에 그냥 이게 좀 틀린 게 이렇게 합쳐져 있잖아요. 근데 콜 같은 경우는 한음절로만 이것도 송이거든요. 근데 한음절로만 이렇게 이어져요. 이렇게 똑같은 걸로 하나씩 예, 한음절씩만. 이게 이제 콜이거든요. 이게 이음할 때 내는 소리. 예, 이런 이음 같은 경우는 모든 종이 공유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소리를 내면 이음에 그러면 다 숨는 거죠. 다. 여기 있는 거. 여기 이제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숨죠. 예, 내가 한마디 하면 그거를 얘네들도 공유를 해요. 예, 얘가 찌찌찌찌 하면 다른 애들도 다 공유를 하기 때문에 숨어버리죠. 예. 이거는 이제 뭐 아까 전에 같은 경우는 좀 위급 상황, 뭐 이제 뭐 맹금류라든가 뭐 뱀이라든가 이런 거 나타나면 이런 소리를 내고 좀 사람 같은 경우 사람
사람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보편적으로 이런 소리를 내요. 알람 콜. 그냥 경계음인데 이급하지는 않고 위협적이지는 않고 그냥, 그냥 적당히 숨어 있어 이런 것처럼. 잠깐만 숨어 있어 이런 것처럼 이렇게 내거든요. 이거는 조금 아까는 그거는 위급해 보이잖아요. 이 소리는. 예, 근데 이거는 조금 덜. 예. 이것도 이제 그냥 시그널 콜인데 이것도 이제 분산되어 있을 때, 예? 이제 뭐 힘을 대사가 분산되어 있을 때 이제 부르는 소리. 야, 일로 와. 이 소리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행동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소리를 낼 때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소리를 낼 때 애들이 온다 그러면 아 이게 분산되어 있을 때 아 모이라는 소리구나 이런 소리. 그러니까 행동하고 다 결부가 돼 있어요. 콜 같은 경우는. 근데 송 같은 경우는 그냥 노래. 그냥 이렇게 아름답 이렇게 내 영역이고 그 다음에 수컷이 앙컷한테 이제 노래 부르는 것처럼 이렇게 해주는 게 이제 송이고요. 이거는 이제 그냥 이제 졸릴 때 내는 소리거든요. 그냥 좀 이제 자야지 이런 예, 이제 졸면서 이제 내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행동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자는 것처럼 그런 소리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소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새는 한 가지 소리가 없고 여러 가지 그 소리가 있기 때문에 이 소리를 듣고 동정 한 종에 대한 소리가 지금 일곱 여덟 뭐 아홉 가지 이렇게 있으니까 동정하기가 되게 힘든 거예요. 예, 한 가지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새의 소리가 다 똑같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보면 그래서 이제 암컷이 이제 둥지에 포란. 지금 여기 포란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 새끼가 그리고 이제 새끼가 옆에 깨어나서 이제 같이 다니는 A씨에 나가서 새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아까 전에 한 오전에 가야 좀 많거든요. 원래는 새벽에 한 5시에 모여서 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나가서 하여튼간 찾아볼 때까지는 찾아보는데 없더라도 뭐 실망은 하지 마시고 예, 뭐 우리 뭐 주로 보는 외가리 뭐 중대백로, 예, 오리류, 뭐 흰뺨검둥오리 그런 거 좀 보고, 예, 뭐 제비 날아다니면 제비 좀 보고 해서 오겠습니다. 지금 보면 하여튼 갯골 그쪽에 그 새제비 갈매기라고 하시나요? 새제비 갈매기, 예, 새제비 갈매기가 아마 한창 날아다닐 거예요. 그래서 한번 예, 해서 이제 뭐 물고기 조그만 거 이런 거 먹거든요. 그래서 걔네들은 아까 전에 힘물대새 보셨죠? 그렇게 모래에다 그냥 번식을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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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거는 이제 의태 행동이라고 해서 자기 다쳤으니까 나 먹으러 와라, 나 먹으러 와라 해서 꼬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거의 수컷이에요. 거의 꼬셔갖고서는 얘가 이제 그 번식지에서 멀게, 예, 네, 새끼들이 숨어 있는 데에서 멀리 가는 거죠. 예, 그 행동 이렇게 꺾어진 것처럼, 아픈 것처럼 가거든요. 그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다친 것처럼 해갖고서는 내가 약자니까 나 잡아서 먹으라고 하고 이렇게 오면 예, 이제 멀리 이제 안전한 뭐 새끼가 안전하다 그러면 그냥 날아가죠. 예. 그러니까 이제 모든 종들이 그래요. 어미들이 그러니까 새끼가 위험하다 그러면 그런 행동을 보여요. 뭐 노란턱 메새 이런 것들도 예, 막 이렇게 막 그렇게 하거든요. 다친 것처럼. 예. 그러니까 힘물대새가 좀 대표적이죠. 예. 의태 행동. 예? 껑도 새끼가 예. 낙엽을 물고 이렇게 발라다 뒤집어져 있어요. 낙엽을 물고 새끼가요? 아, 그래요? 아, 죽은 것처럼. 낙엽을 물고 아, 죽은 것처럼. 죽은 척하자. 저기랑 똑같네요. 그러니까 이게 개한테 안 물리려면 도망가지 말고 그냥 죽은 척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공격 안 하거든요. 눈 감고. 그러니까 눈을 뜨고 이렇게 보고 있으면 공격하고요. 예, 눈을 감고 그러니까 시선을 피해야 되죠.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잡아먹거든요. 예, 그러니까 물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도 생활의 지혜인 것 같아요. 요즘에 풀어놓는 데 많잖아요. 좀 그래서 그런 이제 뭐 도살견 이런 것들도 갑자기 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눈 감고 이렇게 나는 약자다 잡아먹지 말라 이렇게 있으면 절대 안 잡아먹습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예.
그래서 이제 그 멸종위종이 있습니다.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종 저세를 이제 옛날 연구한 게 있거든요. 예, 저세 아시나요? 저세? 예, 이렇게 저어서 쉬운 개꼴에도 옵니다. 저새 한두 마리 와. 요즘에 안 와요? 아, 그래요? 작년까지 왔는데. 예, 올 봄에 왔어요? 아, 봄이 왔답니다. 예, 이게 좀 시기가 지났나 본데. 얘네들이 좀 빨리 올때 있고 늦게 올때 있고 자기 마음대로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그 시기에 가도 없을 수도 있거든요. 예, 자기 기분에 내키는 대로 오기 때문에. 예, 좀 이렇게 호출기라도 있으면 좀 불러서 하면 좋은데 조사도 야, 다 모여. 산림에 있는 애들 다 모여. 뭐 있나 이렇게 개체수 세면 참 좋은데 새들이 또 그렇게 협조를 안 해주기 때문에 지금 가도 협조를 잘안 해줘요. 지금 덥기 때문에 예, 잘안 해주고 다 풀숲에 숨어 있고 새끼들 나올 때라 다 숨어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새를 보기에는 좀 적절치 않다. 그래서 오전에 가야 된다 이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아침에요? 예, 제가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리고 9시에 돼도 조금 늦어요. 한 5시 정도 가야 돼요. 새벽 5시. 예. 예, 제 지론입니다. 아, 저새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예, 이게 번식기. 예, 이게 이제 번식 끝나면 이제 뭐다 빠져서 예, 이제 뭉툭해지거든요. 예. 저새. 그게 스푼빌이라고 그래, 스푼빌. 영어 이름으로. 스푼빌은 이제 그 스푼처럼 생겼다. 예, 부리가 스푼처럼 생겨서 이렇게 걸려 먹는. 예, 그래서 이렇게 저어서 먹는데, 그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돌멩이가 이제 많지 않기 때문에 저어서 먹거든요. 근데 이제 얘네들 대만에서 이제 주로 번식을 해요. 대만 지역은 돌멩이가 있기 때문에 찍어서 먹어요, 찍어서. 이 돌멩이가 여기 군대 있으니까 이게 안 되니까 이렇게 찍어서 먹어요. 예. 그러니까 월동지는 그렇게 하고 우리는 이제 주로 번식지입니다. 그래서 번식지는 이제 한반도 그리고 월동지는 이제 제주도. 제주도에도 일본 이제 그 성산 아시나요? 성산? 성산포. 그쪽에 얘네도 일부 그 월동을 하거든요. 그 제주도, 대만, 홍콩, 중국, 일본, 베트남 등지에서 이제 월동을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약 2,000개체 있어요. 2,000개체 있고, 그래서 그렇게 많지 않죠. 2,000개체면 뭐전 세계 인구가 뭐몇 억인가요? 몇십억 이렇게 되는데, 근데 2,000마리면 되게 적은 거죠. 그래서 지금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있고, 야생 동식물 1급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체적으로 이제 열쇠에 처해져 있어. 그래서는 저세를 이제 보호를 해야 되는데, 근데 보니까 이게 번식지가 많이 훼손이 됐어요. 그러니까 북한에 있는 번식지도 많이 훼손이 돼요. 왜 그러면 북한에서도 먹을 게 없으니까 저새 알을 빼다 먹다든가. 그러니까 얘네들이 줄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면 한번 훼손이 되면 그 지역을 번식지로 이용을 안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들어가서 접안해서 이렇게 훼손을 하면 그 지역으로 오려고 할 기간이 되게 길어요. 지금 뭐 보름도라는 섬이 있거든요. 인천에 그 성모도 교동도 다음에 보름도라는 섬이 있는데 그 앞에 그 수리봉이라는 작은 섬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번식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배가 어떤 배가 와서 접안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막 이렇게 돌아다녔나 봐요. 사람이 지금 한 5년 동안 번식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 섬을 이용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민감한 종들. 그러니까 멸종위종이 될 수밖에 없는 종들이죠. 민감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도 민감하면 살아남기 힘든가요? 어려운가요? 이게 두루두루 이렇게 섞여서 살아야 되는데 이게 민감하고 먹는 걸 민감해서 난 고기 안 먹어. 그럼 별로 안 좋잖아요. 예. 고기 안 먹는 사람도 많거든요. 제가 출장 갈때 고기를 안 먹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러면 저는 고기 먹고 싶은데 예. 그 사람한테 또 맞춰야 되니까 좀 힘든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좀 스트레스, 먹는 거에 스트레스. 조사에 대한 스트레스보다 이 사람 데리고 가서 먹는 거 어떤 걸 먹어야 되지? 이런 스트레스가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람들 살아가는 거는 제가 보기엔 또 두루두루. 예. 그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예. 세상 살아가기. 너무 이렇게 티나지 않고 민감하지 않고. 예. 근데 저희 와이프는 민감합니다. 먹는 거 엄청 가립니다. 예. 아, 녹화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이제 월동지는 지금 여기 월동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번식지가 이제 빨간색
진한 빨간색으로 해서 여기가 번식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거의 서해안 쪽, 예, 그쪽에서 번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쪽에도 하는데 북한 쪽은 많이 훼손이 되어가고서는 거의 우리 그 강화도 앞에 그쪽 섬 일부랑 그다음 요즘에 송도 그쪽 있잖아요. 아시나요? 네. 예, 거기에 인공섬에서 예, 일부 번식하고 있고요. 그래서 너무 열악하니까 그런 데까지 찾아와서 번식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여기가 번식지, 여기 월동지. 예. 월동지로 해서 월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동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번식 지역이 이제 석도비도라고 있습니다. 강화도. 예, 그다음에 유도. 그다음에 수리봉. 그다음에 이제 저 밑에 이제 영광 쪽에 이제 칠발도라고 있거든요. 칠발도. 칠발도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칠발도. 거기 칠발도. 그다음에 몇 군데 더 있습니다. 이 조사 지역 있는데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지역 석도비도 이런 데는 이게 군사 보호 구역이기 때문에 여기 민간인이 못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서 번식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유도 같은 경우는 이제 북한하고 경계를 두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도 못 들어가고 거기서도 못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도 예. 그러니까 사람이 접하지 않는 무인도나 이런 데서 이제 번식을 하기 때문에 이게 한번 훼손하게 되면 예, 얘네들은 좀 민감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살아남기. 그러니까 멸종되는 것들이 좀 민감한 애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많이 해요. 이거 민감한 애들을 굳이 살려놔야 돼? 말아야 돼?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이게 그런 게 있거든요. 사람의 도시와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이제 없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걔네들이 잘못이 아니라 예, 우리의 잘못도 있기 때문에 예, 상충 보완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거든요. 예. 그리고 종이 한 종이 없어지면 우수수수수 뭐 곤충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도 다 없어집니다. 그게 다 상호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생태계에서 하나의 구성원이 없어지면 그런 다른 구성원도 없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논문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보존하고 관리가 중요하다. 예. 그래서 이제 언제 뭐 이제 조사가 돼 있는지 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미리 아까 사전 조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세 뭐 누가 연구했고 이런 것들을 사전에 다 조사를 하고 그런 것들 이제 데이터를 다 구축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연구하고 조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사전 조사 방법 있죠. 그러니까 이 저세가 뭔지에 대해서 사전 조사를 다 해야 되고 지금까지 연구가 어떻게 돼 있는지 그런 거 다 해야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조사를 이제 얘네가 어디에 이제 서식하는지 정보를 이제 얻었으면 거기 이제 조사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가 교동도 앞에 이제 역도라고 있거든요. 역도. 그다음에 여기 수리봉 있었는데 여기가 없어졌습니다. 여기가 아까 접안되면서 여기가 번식지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제 얘네가 이제 모여서 내려갈 때만 여기 앉아서 휴식하고 내려가거든요. 번식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와서 훼손시킬까봐 방해를 줄까봐 예. 안 오고. 그다음 여기가 유도. 예. 김포, 여기 강화도, 김포 여기 위에 유도. 여기 북한이고요. 예. 그쪽에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비도, 석도. 예. 그러니까 여기 성모도에서 좀 한참 멀리 있죠. 예.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블랙 페이스드 스푼빌이라고 영명이 그러니까 영명도 되게 잘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 이제 검은 예, 얼굴에 검은 얼굴에 이제 스푼빌이죠. 예. 예. 그래서 영어 제목도 보면 그런 것들 다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명도 보면 재밌습니다. 뭐 그 검은 머리 물대새 오이스터 캐처라는 게 좀 대표적인데 오이스터가 그 굴이거든요. 굴. 그러니까 굴을 잡는 굴을 엄청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 검은 머리 물대새가 있다 그러면 아, 거기에 굴 그 저기 서식 굴이 많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영명도 또 이렇게 보면 재밌습니다. 그래서 뭐 길이는 뭐 60에서 83cm 정도 되고 예 그렇게 되고 얘는 이제 저어서 먹고 예 뭐 이렇게 해서 뭐 데이터를 이제 또 이렇게 측정해서 데이터를 내고 예 그래서 이제 어린 새 미성숙 개체 예 좀 틀리죠 부리가 예 그다음에 이거는 번식 그 이거는 이제 없어졌죠 예 뭐 비번식 개체 이건 번식기 때는 번식기시 이렇게 생기죠. 예. 근데 번식이 끝나면 뭐 잘 볼 필요 없잖아요. 번식 끝났는데. 예. 그러니까 그냥 저렇게. 예. 그래서
번식기 때마다 저게 생겼다 없어지죠. 예. 그리고 새들은 번식 끝나면 털갈이를 해요. 예. 그러니까 같은 계속 우리가 이제 이걸 몸이 그가 깃털이 계속 이게 퇴색이 되거든요. 깎이거나 이제 날아갈 때 이렇게 되기 때문에 털갈이를 안 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매년 뭐 1년마다 한 번씩 하거나 2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하거든요. 맹금류 같은 경우는 얘네가 날아와야 되기 때문에 반반씩 해요. 그러니까 날개가 반은 그러니까 이쪽 한쪽 면에 반을 이제 올해 하고 내년에는 이쪽을 하고 여기가 새로 나면 예, 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맹금류 딱 보면 날개 펼쳐 보면 반만 이렇게 없고 반만 있는 게 있거든요. 그 사진을 한번 찾아보시면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건 이제 털갈이 이쪽에서 여기만 한 거고 그 다음에는 여기부터 여기. 다 하면 못 날거든요. 그러니까 뛰어다녀야 되거든요, 얘네들. 예. 그리고 가을에 되면 번식 끝나면 새들이 잘안 보일 때가 있어요. 한 8월, 9월. 그때가 중점적으로 털갈이 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새들의 거의 비수기. 완전 비수기라서 그때는 출장을 잘안 갑니다. 한 8월 말 초순 그때가 이제 거의 잘안 나가거든요. 그때는 새도 많이 없고, 예, 그때는 털갈이 하기 때문에 거의 숨어 있어요. 왜 그러면 뛰어다녀야 되니까 날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맹금류나 뭐 이런 이제 뭐 그런 것들한테 바로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숨어 있죠. 그래서 그때는 새 조사를 잘안 합니다. 그래서 8월 달에 조사하러 간다 그러면 뭐한 봄에 한 100종 볼거뭐 그때는 한 20종 예, 그 정도 볼까요? 예, 소리로 그것도 소리로 목격도 아니고 소리로 예, 보입니다. 그래서 번식기 끝나면 이렇게 잘볼 필요 없기 때문에 예, 그렇게 이렇게 변합니다. 그래서 뭐 암컷하고 수컷하고 이제 경계가 모호해지죠. 예, 아까 원앙도 똑같이 변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부리로 이제 구분하는 것처럼 예, 이것도 이제 수컷하고 암컷하고 거의 비슷해져요. 예. 그래서 둥지는 되게 허술하게 져요, 얘네들은. 예. 그냥 암반위에다가 그냥 이렇게 평평하게 해서 그냥 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짓거든요. 이렇게 나뭇가지 좀 대고. 예. 허술하게. 그래서 이렇게 짚니다. 이렇게. 나뭇가지 좀 이렇게 대놓고 그냥 짓. 이렇게 짓는 거는 조금 그래도 연륜이 있는 거죠. 이렇게 짓는 정도는 나뭇가지다가. 그래서 저새 번식 지역에 이제 저새 무리 다 이제 번식기시죠? 보면 예. 그리고 이제 새끼 그다음 알 그리고 이제 수리봉 여기 수리봉 아까 그 지역에서 여기 번식했었는데 이제 여기에서 휴직하는 종들 그다음에 번식지 이런 데다 그냥 평평하게 만들어 놓고 나뭇가지 좀 갖다 놓고 이렇게 번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새가 보이는 지역이 이렇게 이런 데서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강화도. 그래서 이쪽이 되게 중요해요. 예, 저새한테는 이쪽 강화도 쪽이 강화도하고 김포 쪽 이쪽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가 망가져 버리면 갈 데가 없이 예, 거의 뭐 절명한다고 볼수 있는.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서식지를 보존하기 위해서 조금 이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새가 조금 문제가 되는 게 얘네가 이제 논에 이제 그 저성부 척추 동물을 이제 걸러서 먹거든요. 그러니까 모내기 하기 전에 이렇게 하면 좋은데 모내기 하고 나서 이게 저으니까 예, 뭐가 다 뽑히고 막 이러니까 농사 짓는 분들이 되게 싫어합니다, 얘네들을. 근데 이게 멸종위기종이고 천연기념물이다 보니까 에휴, 그냥 그래 해라 이런 것처럼 놔두는데 좀 이렇게 저어서 먹기 때문에 조금 농민들이 싫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끼들한테 이제 먹이 잡은 것들 이제 새끼한테 주는 거. 그래서 이제 저새 같은 경우는 이제 논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이제 논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무인도 번식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새가 2천 마리에서 이제 좀더 지금 안 늘고 있는데 2,000마리에서 한 2,300인가 좀 늘긴 했습니다. 조금 늘긴 했는데 지금 환경이 더 오염되다 보니까 번식할 수 있는 장소가 좀 많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요즘에 또 무인도도 다 개인 땅이기 때문에
예, 네, 그래서 개인 땅, 요즘에 이제 개인 땅에다가 이제 좀뭐 펜션이나 뭐 이런 것들 많이 짓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 무인도인데도. 예, 개발을 하려고, 예,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을 좀 환경부에서는 조금 이렇게 보존하려고 저세같이 이렇게 좀 개체수가 적은 것 같은 경우는 예, 보존에 좀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개체수가 좀 늘고 그렇게 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정 개체수가 한 만은 돼야 되거든요. 예, 이게 멸종되지 않으려면 적정 개체수가 한만 이상은 돼야 됩니다. 근데 너무 2,000마리면 너무 적고, 따오기는 뭐, 지금 중국하고 우리나라 해협선 뭐한 60개체인가요? 70개체밖에 없기 때문에, 예, 거의 멸종되기 일보 직전이죠. 예.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마지막 빨리빨리 이제 하겠습니다. 빨리. 예. 이제 지치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원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지금까지 이렇게 제가 8시간은 처음이거든요. 그 8시간 하라고 그래갖고서는 도대체 이걸 뭘 해야 되나. 제가 2시간은 그냥 서서 이렇게 떠들고 그냥 뭐 얘기하면 되는데 이게 8시간을 하라고 그러니까 좀뭐 이것저것 갖고 왔어요. 그래서 좀 들어주시고요. 예, 한 20분만 참아주십시오. 예. 그래서 이 원병호 교수님이 경희대에 계시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정년하시고 지금 한 88 정도 되시는데, 이분이 그 경희대 그 조류 거의 한 창시자, 우리나라에서는 좀 창시자 역할을 하시고, 윤모 교수님이 좀 저기 대외적으로 예, 좀 연예인 활동을 많이 해주셨죠. 그래서 새에 대해서 예, 아마추어도 많이 늘어나고, 이런 좀 협격한 공헌들을 좀 많이 하셨어요. 좀 제자 좀 없는 게좀 그렇긴 한데, 예, 그래서 정년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좀 쉬시고 계시고, 좀 마비가 오셔가지고서는 예, 좀 쉬시고 계시거든요. 그래도 이게 새에 대해서 많이 홍보를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예, 그런 노고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명 교수님도 아, 그 유모 교수 그 저기거든요. 스승 뭐 석사까지는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국토를 매립해서 땅을 늘리는 거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온 국토 매립과 이제 개발로 이제 수급료들이 이제 한정된 장소로 이제 집중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갯벌 같은데,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이 원래는 이제 도유류 같은 경우가 이제 갯벌 같은 거를 선호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막고 담수화 시켜버리면 오리류, 수급류들이 집중이 되거든요. 그쪽에 엄청 많이 늘어요. 그러니까 개체수가 더 많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와봤더니 우리가 살기 좋은 장소가 있네? 그럼 이제 월동지에 가서 얘기를 하는 거죠. 야, 거기 갔더니 야, 드넓은 호수가 있는 거야. 한번 가보자. 그럼 가는 거죠. 가봤더니 진짜 좋은 거야. 그러면 이제 월동지에 이제 또 가갖고선 또 이제 애들 끌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집중이 되는 거예요. 이제 한종에 집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옛날 터전에는 이제 그 물대새나 아니면 뭐 도유류가 이제 거기를 이용했던 데인데 그것들이 변화가 돼서 이제 수급류가 이제 거기에 집중이 되는 그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환경을 변화시키면 무적 종도 변화가 돼 있어요. 거기에 맞게. 그러니까 사람도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제가 뭐 아파트에 살다가 빌라로 가면 되게 불편하거든요. 뭐 아니면 뭐 빌라에 이제 뭐 넓은 뭐 이제 정원이 있는 데 살다가 아파트로 가면 되게 갑갑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이제 사람이 살다 보면 야 여기 살기 좋아. 뭐 친구들 데리고도 올수 있고 홍보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얘네들도 토론을 벌입니다. 여기가 더 좋다. 여기로 가자. 이런 토론을 합니다. 월동지 가서.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갯벌이나 이런 것들이 도유의 우리 중간기착지로 아주 중요하잖아요. 얘네가 우리나라에서 충분히 먹고 가야 번식지에서 번식 성공률이 엄청 높거든요. 근데 이 중간기착지가 사라지면서 번식 성공률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 개체수가 좀 이렇게 어떤 종은 이제 급감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큰 뒷부리도요.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조금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이제 뭐 서식지를 환경을 이제 변화시킬 때도 잘 생각하고, 예,
변화를 시켜야 되고, 그렇지 못하면 뭐 대체 서식지를 한다고 그러는데, 대체 서식지는 지금 좀 어려워요. 이게 같은 서식지를 조성하기는 진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식장, 이 서식지하고는 완전 틀린 거거든요. 이게 똑같이 대체 서식지를 만들어준다고 그래요. 근데 이 옛날부터 있었던 이 서식지를 똑같이 재현을 할 수는 없습니다. 뭔가가 하나 빠지거나 뭔가가 잘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종수가 여기에 뭐한 100종이었는데 여기는 뭐한 30종. 이게 계속 이제 세월이 지나 한 10년, 20년 돼야 여기랑 거의 비슷하게 이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죠. 복원을 해도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한번 훼손하기 전에 한번 검토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환경 영향 평가를 그래서 하거든요. 그래서 평가를 해서 이 지역이 진짜 좋은 지역이다 그러면 안 하고, 이 지역이 괜찮다 해도 되겠다 그러면 하는, 이렇게 해서 환경 영향 평가법이 이렇게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대체 서식지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여기에 이제 식생이 어떤 식생이냐에 따라서 이제 그 식생을 어떻게 조성하냐에 따라서 새들이 어떻게 더 많아지는지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이쪽이 50대 50으로 그러니까 뭐 반습지. 그러니까 뭐 식생이 반, 그다음에 뭐 이제 그 습지, 그러니까 물이 반 일대가 가장 종 다용도가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물만 많을 때 아니면 뭐 식생이 많을 때 이럴 때는 새들이 많지 않고 중간중간.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딱이 두루두루 좋은 게 좋다. 이게 딱 좋은 것 같더라고요. 여기에서도 그게 개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식생 조성을 할 때도 뭐 이렇게 하는데 뭐 금방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뭐, 아, 이게 시간 때우려고 갖고 왔는데, 예, 너무 이제 재미없을 것 같아서, 예, 뭐 석급률을 위한 뭐 서식지 관리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 뭐 필요하시면 저한테 부탁하시면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보시면 예,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제 습지 보호 지구도 이제 관리를 이런 게좀 이렇게 조간대 이렇게 서식지를 좀 다양하게 바꿨더니 종수가 원래는 20종이었는데 뭐몇뭐 20종이었는데 여기는 한뭐 50종, 60종 이렇게 서식지 다양화가 일어나니까 종이 많이 늘더라. 그래서 이렇게 서식지 변형하는 것도 뭐 이렇게 좋을 수도 있다. 이런 것도 할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새들을 위한 뭐 이제 뗏목둥지라고 저수지 같은데 이제 뗏목을 이제 만들어 갖고서는 거기에서 이제 흰뺨검둥어리 이제 번식하고 뭐 누가 이제 번식할 수 있게 뭐 횟대 조성도 하고 인공성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왜 그러면 새들이 그 땅에서 번식하는 애들은 이게 저기가 있습니다. 이런 포식자들에 의해서 그냥 그 번식지가 제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공섬 그러니까 헤엄치지 못하는 이제 포유류 같은 경우 못 들어오게 인공섬을 조성해서 거기서 번식할 수 있게 예, 새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제 만드는 거죠. 예, 그래서 인공섬 조성, 뗏목둥지 뭐 이런 것들을 조성하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다 이제 새를 갖다 놔요. 새 모형을 갖다 놓으면 얘네들이 딱 보고 나랑 똑같이 생긴 새네. 그리고 관심을 갖고 거기에 내려앉는 경우가 있거든요. 내려앉으면 얘네들이 또 내려앉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그 새 모형을 놔둘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수조류가 이제 질병이 계속 이제 발생이 되잖아요. 뭐 AI나 뭐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되고 뭐 보툴리즘이라고 우리가 이제 매립을 하게 되면 그 이제 흙을 퍼오잖아요. 근데 흙이 이제 오염된 흙이 있어요. 오염된 흙에서 이제 유출된 비가 와서 유출되는 그 물을 먹고 이제 이 오리가 보툴리즘이 걸려가지고서는 막 이제 그 입에서 막 이제 구토하고 녹색물 이제 뱉어내고 막 이런 게 있거든요. 이런 걸로 죽고 이런 게 이제 집단 폐사로 갈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매립할 때도 이게 흙을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게 잘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들을 좀 이제 좀 많이 오는 데를
좀 관리를 하자. 그래서 환경부에서 이제 생물 다양성 관리 계약이라고 하거든요. 이걸로 하는데 이거는 보면 어떻게 하면요. 이 군산이나 뭐 서산 이런 데 새가 많이 오잖아요. 뭐 철원 이런 데. 그럼 거기에 뭐 논이나 그다음에 이제 뭐 그 거기에다 물을 대요. 물을 대서 거기는 이제 그 논을 이제 돈을 주는 거죠. 그 지자체한테 돈을 줘서 거기 땅에 이제 추수가 끝나면 추수할 때 좀 덜 추수하고 예. 그다음에 예, 그렇죠. 볏짚도 그냥 놔두고. 그러니까 뭐 한 50%만 추수하고 50% 놔두고. 그렇게 생물 다양성 관리. 그러니까 왜 그러면 월동하는 조류들이 먹이로 할 수 있게 그렇게 놔두는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생물 다양성 관리 계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이제 보리도 경작을 하고 보리 경작한 거 그냥 놔두고 새들이 먹을 수 있게. 그래서 이렇게 새순을 이렇게 뜯어 먹고 예, 그렇게 하고 그다음 물을 대줘 갖고서는 물에 이제 저서무척추나 뭐 이런 것들을 먹거나 아니면 여기서 이제 물을 마시거나 휴식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그다음 볏짚을 이제 존치해서 이제 생물 다양성을 이제 좀 존치하는.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서 하면요. 새들이 좀 많이 오는 이제 뭐 낙동강이라든가 철원평야 뭐 김포 그다음에 뭐 서산 그다음 금강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다음에 뭐 순천만 뭐 해평습지 해남에 그다음에 주남저수지. 근데 대부분이 가창오리가 좀 많이 오는 데가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 가창오리가 한 우리의 한 50만 마리 정도가 있거든요. 가창오리 아시죠? 예, 군무 집단으로 군무하는 가창오리.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한번 먹 이렇게 먹으면 아마 싹 사라지거든요. 50만 마리가 앉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 그래서 이런 이제 생물 다양성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뭐 궁금한 거 생명도시 시흥.